지나가겠습니다. 12시 방향 직진 경로입니다. 아, 야, 차를 너무 믿지 말라니까. 아니,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땡겨야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라이딩을 하러 나왔습니다. 자전거 관련 영상들을 보니까 하우 고개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남들 하는 건 한 번씩은 다 해봐야 되니까 하우 고개 라이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가이드 좀 잘 해줘. 그럼. 야, 이거 얼마만에 라이딩입니까? 한 3주 됐나? 2주 됐나? 하우 고개에서 다리 다 털리는 거야 이제. 아,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남산만큼은 아니잖아. 남산 애기지. 아, 난 남산은 안 가봤지만 언젠가 또 남산 갈 일이 있겠지. 그치. 도전해보겠습니다. 그치. 파이팅. 같이 간 친구가 앞에서 수신호로 미드를 해줬는데 아, 편하더라고요. 친구 뒤에 붙어서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생겼는지 두 손 놓고 팔을 풀더라고요. 저는 저거 못하거든요. 잘 가다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빠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는데. 근데 내비가 이렇게 나와? 내비 길 따라간 건 아니지? 이건 안 따라왔어. 맞지? 본인이 다니던 길이라고 내비를 무시하고 간 건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10km 열심히 달려왔고 내비 체크 한번 하고 있습니다. 주행을 시작합니다. 목적지까지 뒤로. 8km. 잠시 후 12시 방향 직진 경로입니다. 하우 고개로 가는 길에 운중천 자전거길을 타고 갔었는데 아, 이곳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변 정리도 잘 되어 있고 길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야, 길을 조금 헤매긴 했는데 재밌는 코스네 여기 가는 길도. 아, 아직도 좋아, 사람 없어서. 아, 그러니까 요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네. 조용한 운중천 자전거길을 따라서 즐겁게 라이딩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달려서 그런지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을 보면 좀 반갑더라고요. 자, 하우고개 근처에 왔습니다. 아, 긴장되나 보네. 원래 공도를 타야 되는데 제가 겁이 많아서 웬만하면 공도를 잘 안 탑니다. 괜찮지? 아, 괜찮아. 안전. 안전을 위해서. 여기 런닝이들은 공도 쉽게 클릭키고 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그치. 갑시다. 미안해. 근데 공도 타도 되잖아, 원래. 차가 이렇게 없으면 타도 되지. 맞지? 탈까 그냥? 얼릅니다. 그냥 도로로 탈까? 한번 상황을 보자. 상황을 지켜보고. 야, 나 도로로 가는 거 처음인데. 아, 씨. 야. 잠깐만, 오른쪽. 야, 난 차 소리만 옆에 들어도 겁나냐. 미안. 아니, 이거 차가 이렇게 쌩쌩 달리는데. 겁나지. 난 아직은 아니야. 지금 약간, 미안. 미안. 야, 하우고개는 천천히 가지, 차가. 차 없어, 안 와. 차가 없지? 오케이. 야, 너도 안쪽으로 붙어. 이렇게 해야 차들이 피해가. 이리 와. 야, 차를 너무 믿지 말라니까. 이제 저 중간에 들어갈 거야, 나도. 야, 붙어. 내 뒤에 갈게. 들어가.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야, 대로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괜찮네, 여기는. 여기는 괜찮네. 자, 여기가 이제 하우고개 초입이야? 아, 오케이. 자, 하우고개 시작.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차가 안 다니니까 좋습니다. 차가 거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2.1km. 힘 너무 쓰지 말고요. 힘든가 봐요, 벌써? 기아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 빼, 다 털어. 다 털고 그냥 산 올라가듯이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너무 가벼운데, 이렇게 가볍게. 가도 되지. 그래?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면 어떤 어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케이던스 유지하는 거지. 네네. 맞습니다. 다리 11자, 다리 11자.
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더, 좀 더. 그렇지. 이 구간 왔어, 이 구간. 아, 이거 기어를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나, 둘. 그렇지. 둘. 좋아. 안 힘드냐? 뭐 힘들어. 너 쉬면 못 올라가. 이 구간 끝. 어때? 아,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게. 내 힘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 같아. 그래도 잘 올라오네. 아. 아, 이제 익숙해지니까 잘 올라오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빨리 한번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치? 야, 익숙해진 게 맞냐 이거? 익숙해졌지. 그러니까 지금 뭐 끊어지면 안 돼. 땡기는 힘을 이용해봐, 허벅지. 그치? 이거? 어, 그치. 땡기는 힘을, 그치.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땡겨야지. 어, 누르고 땡기고. 어, 누르고 땡기고, 누르고 땡기고. 다 왔습니다. 300m. 그래, 터득했네. 하우국에 올라오는데 9분 걸렸는데 몇 번 해야 된다고 이거? 5번 정도 해야지. 원래 그래야 운동이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못하겠고. 어, 그게 이제 5회전, 6회전, 10회 이거야. 딱 한 번만 더 할까? 아, 난 괜찮아. 괜찮아? 어. 딱 한 번만. 11시야. 아, 가야지. 그 알잖아. 어. 자전거인들은 시간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나면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돼. 어, 11시면 집에 가야지. 그치. 처음 온 하우국인데 힘들지만 또 생각했던 것보다 또 그렇게 힘들진 않다.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빨리 집에 가자. 혼날 거 같아. 나도 가야 돼. 혼날 것 같아. 빨리 가자.